ABS에 도금된 니켈 박리. 개발한 레시피가 300가지 정도입니다. 모든 레시피를 판매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ABS에 도금된 니켈을 박리하는 영상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포가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하나 조금 지나면 기포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뚜껑은 살짝 올려만 놓고 있어야 합니다. 기포가 조금 전보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포가 발생하는 이유는 약품과 모재 사이에 반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약품 색깔도 서서히 변화가 생기고 니켈이 박리가 되면서 반짝이던 부분이 조금씩 검게 변하는 곳이 있네요. 검게 변하는 곳이 먼저 박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화살표가 지시하는 곳은 동입니다. 플라스틱에 니켈이 바로 도금이 안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과 니켈 사이는 이렇게 먼저 동을 입혀야 합니다. 니켈이 박리가 된 곳이지요. 박리가 된 니켈이 떠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약 2시간 정도 된 영상으로 니켈이 거의 다 박리가 됐네요. 박리된 ABS는 꺼내고 약품에 박리가 된 니켈만 있는 영상으로 약품 색상이 파랗게 변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니켈을 모두 박리한 ABS 플라스틱입니다. 아주 잘 박리가 되어서 깨끗한 ABS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재질은 똑같은 것이고 모양만 다른 제품을 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의 영상과 똑같이 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영상만 자세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맑은 약품이 보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파랗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랗게 변하는 것은 붕이 녹아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녹은 동은 다시 회수가 가능합니다. 거의 다 박리가 됐네요. ABS는 꺼내고 약품 속에 니켈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니켈을 박리하고 ABS만 찍은 영상입니다. 니켈이 모두 깨끗하게 박리가 됐네요.
감리제, 용해제, 분리제, 제거제, 약품 개발해드립니다. IR&D 개발한 레시피가 300가지 정도입니다. 모든 레시피를 판매합니다.